아, 그리고 난 조심해야 될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땅 금액, 빌딩 금액 따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다른 데보다 거의 뭐 8만 불, 9만 불 싸요. 그냥 하수.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그 패키지도 많고. 맞아. 네, 그래서 그꼭 주의해야 저 진짜 되죠.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란 너무 패키지. 놀랐어요. 이것도. 안녕하세요. 허주부동산TV 모니카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헤이피버 약간 시즌이기도 하고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일단 오늘 그래도 유튜브 촬영은 해야 돼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픈데도 나오셔가지고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그래도 해야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는 요새 고객님들 문의가 굉장히 많은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예,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저희가 상담을 하면 받는 질문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제대로 찍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자. 맞아요. 이런 취지가. 특히 이제 하우스앤드패키지 같은 경우는 첫집 구매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첫집 처음 구매자.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봤을 때새 집으로 가고 싶은 분도 맞아, 맞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아. 많아요. 응, 진짜 첫집 구매자분들이고 요새 또 다들 연령층이 맞아요. 어리니까 예, 또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맞아요.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약간 좀 체크리스트 같은 거 체크리스트. 하우스 랜드 패키지를 구매하시려고 할때 여러 가지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해라. 꼭 저희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걸좀 체크하고 가셔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영상을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가 뭘까요? 뭘까요? 예, 우선 그리고 좀 날카롭게 이 하우스랜드 패키지가 뭐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분한테 좋은지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사실 드리도록 이런 내용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때 하긴 했는데, 그쵸? 했는데 예, 또 세미나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요새 세미나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예. 하우스랜드 패키지가 뭐죠? 쉽게 하우스 얘기해서. 앤 랜드 패키지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앤드 랜드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 맞겠네. 그대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땅을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빌더를 선택해서 빌더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집은 이런 구조로 들어갑니다. 해서 하우스하고 빌딩하고 이게 홈 같이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 따로 있고 빌딩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드리는 금액은 턴키 프라이스라고 하죠. 턴키 프라이스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턴키 프라이스는 집이 다 완공돼서 바로 살수 있는, 바로 거주가 가능하거나 바로 렌트가 가능한. 예. 그래서 키만 그냥 전달하겠다. 그 안에 모든 게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고 뭐 주방 기구고 뭐 아니면 뭐그 뭐야 맞아. 식기세척기라든지 뭐 모든 게 가구 빼고 다 맞아, 들어있어서 맞아.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 네, 그게 이제 턴키 예, 패키지. 그래서 그래서 키만 턴키 받고 프라이스다. 들어갈 수 예, 있다. 그거를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고요. 맞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맞아. 저희가 이제 또 하우스랜드 패키지를 말할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굉장히 이게 주의해야 할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 저희가 이제 나누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계약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뭐 건설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해야 할점 같은 것들 상담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그 패키지도 많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꼭 저희 주의해야 될 진짜 점.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란 너무 놀랐어요.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패키지. 네. 저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 굉장히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해. 하우스 앤드 패키지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이런 분들, 계획이 있는 분들. 한번 꼭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라.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람한테 이제 하우스 앤드 패키지가 좋을까요? 일단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첫집 구매자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일단 가격대가 맞을 거예요. 첫집 맞죠. 구매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게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택하시는 조건이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들을 생각을 하셔서 렌탈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로 가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땅에 있다고 보기 맞아. 때문에
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해서 부동산을 구매해놓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홈앤랜드 패키지를 투자로 장기 목적으로 그치,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냥 묵혀두면 두 배 오르지 않겠나 이런 목적을 가진 투자자분들은 사실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특히 멜버는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알잖아요. 사실 좋은 위치에 있는 데서 그 중고 하우스를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그 자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걸 저희도 알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단점도 있으니까 맞아. 그 중고 하우스를 샀을 때에 훨씬 돈이 더 많으면 뭐 레노베이션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던가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유지 레노베이션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좋지만 아니, 그리고 잘 찾는 분들은 사실 세컨핸드를 잘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그냥 나는 투자로 하나 사두고 싶다. 그렇지, 두고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난 두고 조금의 세금 혜택 보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한 5년 후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하우스앤랜드 패키지의 장점은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우스앤랜드 패키지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내가 부동산 가격이 싸다. 일반 멜번에서 내가 이 정도 컨디션의 하우스를 산다. 그럼 1.5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1밀리언 이상 무조건 깔고 가야 돼. 어떻게 3베드 4베드 하우스가 이 컨디션의 새 거가 나올 수가 없지. 이 금액에. 근데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는 60만대부터 70만대까지 있으니까 물론 좀 시티 가까운 데는 80만대도 있긴 한데 어쨌든 60-70만대에 집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는 금액대가 맞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땅하고 집하고 따로 사기 때문에 땅의 밸류만치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홈 바이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스탬 듀티를 땅에서만 내. 땅에서만 내기 때문에 그거 세이브가 또 되게 커요. 그렇죠. 빅토리아주 스탬 듀티가 5.5%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7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살라 그래도 3만 5천 불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하우스앤랜드 패키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자가로 하시는 분들, 자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맞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예를 들어 방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긴 어렵지만 나는 부엌에 좀 펜트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예. 아일랜드 벤치탑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혹은 마스터 베드룸이 앞에 있는 걸 뒤로 놓고 싶다 그렇죠. 예. 뭐 방 내가 4개짜리였는데 방을 좀 크게 해서 3개로 만들고 싶다 뭐 더블 스토리다 싱글 스토리다 이런 거 다 선택해서 물론 돈이 달라지긴 하지만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나 카펫을 빼고 다 전부 팀버로 다 팀버로 하고 싶다. 싶다. 뭐 등등등 맞아, 맞아, 너무 많죠. 맞아, 그런 것들을 잘 나의 맞춤으로 저희 빌더와 얘기를 해서 나의 맞춤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첫 집 구매자로서는 이제 그 만약 빅토리아를 쳤을 때 그 만불 그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만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뭐 스탬 듀티도 말씀했듯이 보통 일반 가격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 금액이 맞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장점으로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융자 빨리 준비해서 물론 융자는 가승인 받고 진행은 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나눠서 낼도 된다? 그렇죠. 약간 빌이 좀 나눠서 나온다? 땅 타이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뭐 지금 내년 당장이 거다. 아니라 내년 한 뭐 6월이다. 그지. 그러면은 지금은 5%만 내대잖아요. 맞아. 네. 약간 옵토 플랜 개념으로 약간 옵토 플랜 느낌 나긴 해요. 내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계약은 일단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되게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넘어가 보죠. 사실 장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단점도 있지. 단점도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큰 단점으로 치면은 위치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위치 선택이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라고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르지, 다르지. 네, 어느 위치는 정말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허덕거리는 약간 좀 그런 상품들도 맞아. 있고 홈앤랜드 패키지 잘못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장기로 렌트 안 들어오고 맞아. 투자로 네. 했는데 렌트 계속 토해내야 되고 약간 사람 안 살고 그쵸. 마트 없고 네, 막 그런데 위치 안 좋은데 그 뉴스에도 한번 났잖아요. 맞아, 맞아. 뉴스에 네. 났어. 네. 그런 지역들을 잘 피해야 되기 잘 때문에 피해야 돼.
그런 인프라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아무렇게나 뭐 부동산이 그냥 여기 괜찮을 거다, 미래에 가치가 있다 해서 사는 것보다 이제 거기에 인프라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형성이 됐고 병원이 있는지 근처에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전반적인 인프라 체크는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건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날씨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땅 타이틀이 뭐 내년 초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 중순까지 미뤄진다거나, 맞아요. 땅 타이틀이 미뤄질 수도 부분이 있고. 조금 딜레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빌더가 조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아니면 뭐 그쪽 그 뭐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건축 지연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지금 계산했을 때 지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내년 말쯤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조금 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바로는 그 건설사를 또 잘못 선택하면은 진짜 골치 아파. 그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그거는 진짜 골치 아파. 네. 건설사를 잘못 선택했을 때 계속 딜레이하는 경우도 생기고. 빌더 선택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아무나 막 하면 안 돼. 아, 진짜 이게 왜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생각보다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아무렇게나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건축 그 건설사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믿을만하고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맞아. 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 예, 그 건설사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가격이 리즈너블한 건 중요하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빌더가 맞아요. 막 장난치면 미끼 상품 많잖아요. 진짜 고객님들이 힘듭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야. 그냥 고객님이 힘든 거라서 빌더 선택이 진짜 중요해서 무조건 중요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쓸데없이 비싼 빌더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체크 잘해야 돼. 돼. 진짜 아무 빌더나 막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좀 검증된. 뭐 다음 파트가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인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단점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빌더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어졌어. 꼭 빌더 탓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된 경우도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 짓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빌더가 어떻게까지 커버를 해주느냐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이런 것까지 다 검증된 빌더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상황. 근데 그 빌더들이 어떻게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이게 사실 고객이 많이 짐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다시 이거는 빌더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름 검증된 그리고 저희가 좀 나름 경험이 있는 그런 빌더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랑 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은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아무리 턴키 프라이스라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지만 그런 상황을 했을 때 이 빌더가 어떻게 스무스하게 해결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고객한테 피해가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이 빌더의 역량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빌더가 또 다시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건설사 선택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고객님들은 그 집을 하나 짓는 그 첫 빌더를 만나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 여러 다양한 맞아. 빌더들을 만나서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맞아.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 알지. 뻔히 그 미래가 보여. 진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분하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고객님은 처음이잖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그냥 이 빌더랑 하시지. 약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다양한 빌더들과 일을 해봤고 맞아.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봤고 그 일이 발생하면 저희 목도 커요. 왜냐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골치가 아프면 고객이 힘들면 저희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빌더랑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웬만하면 이 빌더랑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지어진 거 보고 저희가 해서 고객님도 만족하고 이런 그치. 거 봤을 때 에브리원 해피해야 좋은 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하우스랜드 패키지 영상의 가장 저희가 지금 이 찍는 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게 왜냐면 사실 장점 단점은 인터넷에 찾으면은 금방 나와요. 뭐 그리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이 조심해야 될 점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믿고 모든 걸 다 맡겨 버렸다가
안 되죠. 네,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고객분들이 그냥 홀라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어떤 고객을 봤냐면 진짜 많거든요. 이 사실 이게 미끼 상품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우스랜드 패키지라고 하는데 어디 주소를 쳐서 딱 보면은 가격이 다른 데보다 거의 뭐 8만 불, 9만 불 싸요. 그냥 하우스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네, 하우스랜드 패키지인데. 그거 좀 힘든데. 네, 그렇게 8만 불, 9만 불 막 싼 거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계약서를 잘 보면 보기 힘들거든요. 잘 보면 이제 거기는 턴키가 아니거나. 턴키가 아니라서 뭐 잔디 이런 것도 추가금 다 드는 거지. 그리고 막 랜스케이핑 이런 거 땅 15,000불 2만 불 막 올라갑니다. 땅 다지는 거. 그래서 우리 고객님 한번 기억나세요? 그 포인트 쪽 사신다는 분이 우리 고객 보내드렸지. 예. 그 가격에 우린 못 맞추니까. 맞출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연락 오셨잖아요. 맞아. 이게 해보니까 이분 이 빌더가 이것도 돈 내라고 저것도 돈 내라고 빌더 선택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계속 돈 내라고 하니까. 맞아. 그래서 또 좀 말했지만 빌더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턴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빌더가 정말 믿을 만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우스 랜드 패키지는 대부분 정말 땅만 있는 곳에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디벨로퍼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가 개발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서브디비전에서 땅을 팔기 시작하고 거기서 땅을 고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걸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지역은 아무도 안 살아봐서 모른단 말이야. 집도 안 살아봐서 안 지어봐서 몰라. 물론 뭐 한쪽은 다 짓고 있고 이쪽 이제 개발한다 이런 게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잘 찾고 지형적인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때 갔는데 송전탑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가보면 모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지도에 표시는 돼 있어. 기찻길 표시는 돼 있고 다 표시는 돼 있고 또 이렇게 미래에 뭐가 학교는 여기 있을 거다 쇼핑센터 여기 있을 거다 다 표시는 돼 있지만 안 가보고는 그 위치나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직접 가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송전탑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절대 무시 안 하면 돼. 그래서 디파짓을 아무렇게 내시는 분도 있던데 막 푸시해가지고 부동산이 그래서 그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직접 찾아가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 가서 뭐 영상도 찍어드리고 하잖아요. 신중해라. 신중하고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그 지역이 좋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맞아. 그 지역 안에서도 달라요. 다 달라요. 땅도 다르고 맞아. 그리고 그 땅도 보면은 뭐 위치 뭐 코너라든지 이런 거에 장단점도 알고 들어가면 맞아, 되는데 맞아. 나중에 돼서 그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땅을 선택을 했을 때 맞아. 내가 받게 되는 장점과 단점이라든지 맞아. 그런 걸 알아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 코너 블럭이면 셋백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땅은 크고 집은 조금할 수 있어요. 땅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뭐 이즈먼트가 얼만큼 들어가 있어서 내가 집을 이만큼까지 못 짓고 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땅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조건 땅 크다고 땅 큰데 싸다 이거 좋은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절대. 잘 골라야 됩니다. 사실 저 보면서도 싸고 좋은 건 힘들어요. 땅은 특히 맞아. 싸고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땅은 있다. 싸면 다 이유가 있고 그런 뭐 게 다 있어. 3만 불 뭐 그리고 또 맞다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우리만 뭐 한 할인해 준다. 우리만 만 불, 2만 불 할인해 준다. 다른 데 가면 안 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픈할 수 있는데 그냥 건설사가 할인해 주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2만 불을 할인해 줘요? 우리는 못 해. 우리는 그만큼 뭐 남지도 않아. 우리가 할인해 주는 뭐 꼭지를 장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3만 불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하면 3만 불 할인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데 근데 뭐 갑자기 디벨로퍼가 땅값 3만 불 할인하고 뭐 15,000불 할인하고 때에 따라 막 이렇게 할인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도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가 먹을 수도 없어요. 디벨로퍼가 우리 안 줘. 그냥 고객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보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랜드랑 빌더에서 나오는 거 빌딩 컨트랙이 나오는데
컨벤서 분은 이제 랜드만 봐주잖아요. 맞아, 맞아. 예. 컨벤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빌딩은 너무 이렇게 자잘자잘자잘자잘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빌딩은 이제 컨벤서 분 분의 부분이 아니긴 해요. 그렇지. 변호사 변호사를 쓰면은 되긴 한데 한 진짜 비싸요. 예. 비용 제가 들어봤을 때 3-4천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엄청 기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것도 뭐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설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예요. 왜냐면 거기서 말을 조금만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그렇지. 싹 적어 놓은 게 딱 봤을 때 그냥 보면 모를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맞아. 믿을 만한 건설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요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설사 그러니까 컨벤서 분이 봐주는 거는 랜드 뿐이다. 그 빌딩 계약서는 체크해야지 뭐. 공인도 체크하고 우리도 체크하고 체크해주고 하는데 그 조그마한 글씨 또 다 체크해야 돼. 저희는 맞아. 저희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당연히 체크를 해드립니다. 전 체크해드리거든요. 맞아. 네, 저희 체크해드리고 중요한 파트 같은 장난 아니에요. 네, 다 체크해 다 체크해.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를 딱 나눠가지고 맞아, 맞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무료로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랜드 부분. 아 그리고 난 조심해야 될 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뭐야? 저희가 드리는 그 턴키 프라이스에 보면 땅 금액, 빌딩 금액 따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땅 가격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땅 골랐잖아. 고객님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땅 가격 따로, 빌딩 가격 따로 적혀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빌딩 코스트가 얼마만큼인지 이게 리즈너블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빌더가 줬는데 빌딩 코스트가 쓸데없이 비싸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 크죠. 그 융자했을 때 안 나오잖아요. 다 된다, 다 된다 하지만. 장난 아니야.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 이거 빌딩 가격 그 땅 가격 같이 그냥 한꺼번에 써서 얼마다 이렇게 딱 줘도 내가 땅 가격 얼마인지 기억하잖아요. 그럼 빌딩 코스트가 얼마를 차지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빌더랑은 좀 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그 리즈너블한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아 저는 또 준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에서 그 정도 인컴이면 다 될 겁니다. 뭐 내년에 타이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뭐 다 된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다 돼?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딱 봤을 때 그게 그 사람 사정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무조건 다 된대. 무조건 아 당신 정도 인컴이면 그 내년이면 다 됩니다. 아 뭐 이 정도 인컴이면 두 개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년에 내가 얼마 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된대요. 그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된다. 그냥 사인만 해라. 요렇게 안 돼. 이거는 안 정말 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본인 경우, 사정은 본인만 아는 걸로.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한테 처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컴이랑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사실은 조금 힘들다. 아내분이 일을 해야 일을 해야지만 이렇게 해서 융자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보다 조금만 지켜봤다가 아내분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구매를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융자가 그때 가서 안 나오면 또 머리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동산 그거 못해서 10% 날리는 건 고객님입니다. 진짜로. 예, 네, 날려. 누가 날려? 사인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어디 있어? 체크해야지. 진짜 그런데요. 그냥 무조건 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부동산을 갔대요. 근데 그 다른 부동산은 그냥 무조건 된대 했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무조건 되니까 우선 막 골라주시면서 이렇게 사인만 하시면 된다. 아, 내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무조건 되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조건 되는 게 어디 있어? 무조건 융자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네. 내가 인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쵸, 네. 내가 얼마 벌지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알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컴이 이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많다. 뭐 이렇게는 괜찮지만 일단은 시간을 버는 건 있어요. 랜드 타이틀이 뭐 내년 초다. 그러면 랜드 타이틀 나오고 땅만 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빌딩 스타트 하는데 뭐 허가 받고 이런데 또 한두 달 걸리잖아요. 한두 달 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가 나눠서 나오긴 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융자를 할 거면 내가 70% 융자를 한다. 그러면 30%는 내 데포짓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나눠서 처음에
초반에 내긴 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내 데포짓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준비가 될 거고 내가 융자는 어느 정도가 된다. 그리고 가승인이 무조건 있어야지 이것도 계약을 하는 거지. 은행에서 나 이 돈 주기로 약속했어가 돼야지 빌딩 그치, 그것도 그치. 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래, 이거 없으면 하지 마. 그게 된다고 하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솔직히 쌓이만 하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뭐 쌓이만 하면 끝이니까 그 다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 많은 과정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이거 집 짓는데 1년 걸리면 나는 그 고객님과 1년을 함께 할 건데. 근데 이제 뭐야? 몰라요. 아니, 무조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그거는 정말 뭐 조심해야 돼. 처음에 계약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네, 조심해야 될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될 이게, 부분. 이게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뭐 아무리 그래도 1년이 걸리면 1년을 저는 그 고객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픈 상황은 다 우리도 고스란히 같이 앉는 건데. 맞아요. 뭐 1년만 함께 하겠어요. 저희는 렌트도 하고 렌탈 그럼, 렌트도 주고, 하고 계런티도 주잖아요. 그 다 렌탈 관리도 우리가 다 할 거고. 미래에 계속 저희의 고객이 될 텐데. 맞아. 그거는 잠깐 치고 빠지는 게 아닐까. 무조건 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 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솔직한 대포짓도 안 모았는데 무슨 뭘, 뭐가 무조건데 계약하지 마세요. 대포짓 안 모았으면. 그러면 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홈앤랜드 패키지는 우리가 또 첫 집 구매자분들이야 이제 거주용으로 사시겠지만 투자자분들은 일단 렌트를 놓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집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거라 렌트 일드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조금 계산을 좀 맞아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융자를 했으면 그 이자를 어쨌든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테넌트들이 이 렌트가 들어오는 걸로 일단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탈 일드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트에서 그 근처에 렌탈이 얼마나 그지 시세 그 시세가 되어 있나 이런 거 체크하려고 좀 해봐야 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 마켓 프라이스로 렌탈 개런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마켓 프라이스로 렌탈 개런티를 저희 드리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른 하우스랜드 패키지를 생각했을 때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구매를 어느 쪽에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했을 때 일단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하우스잖아요. 가족이 산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그 지역 자체의 그 위치나 인프라나 가족 친화적인지 그런 거를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자녀가 있을 거고 학교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쓸 거고 그래서 그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고민을 해보실 때는 위치적인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또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주고 싶은 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 동쪽을 살지 북쪽을 살지 서쪽을 살지 뭐 어디를 살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앤 패키지 어디를 살까 할 때는 저는 쉽게 얘기해서 렌트비 많이 주는 곳에 살아. 렌트비가 수요의 그거잖아요. 아, 네. 그치. 수요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거거든요. 있죠. 그 렌트비가 같은 가격에 70만 불을 주고 샀는데 하우스 랜드 패키지를 거기는 450 불을 주고 주다. 어디는 650 불을 준다면 당연히 650 불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수치에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보면은 아 자가는 당연히 다르고. 자가는 자기가 자가는, 뭐 필요한 지역으로 그쵸. 가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 만약에 그 뭐 집 집이 뭐 서쪽에 있다면 서쪽에 사야죠. 그렇지. 일터나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쵸. 들어가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렌트비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로 봤을 때는. 그 렌트비가 얼마인지 거기 근처에 렌트비가 얼마인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홈앤랜드 패키지에 또 팁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자율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땅부터 세트를 해서 땅이자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부담이긴 해.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가다가 마지막에 세트를 하고 나서 싹 나가는 옵토 플랜하고 조금 다르게 땅 세트라고 진행이 되는 거라 땅에 대한 이자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땅을 세트를 하고 나서는 렌트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율에 조금 그런 조정을 조금 하는 것도 이게 브로커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자율의 계획을 조금 세워보는 것도 고정금리 뭐 변동금리 이런 거 좀 계획을 같이 세워서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조건 되는 건 없고 없습니다. 예, 예, 무조건 되는 건 없고 용자분이랑 꼭 상담을 제대로 잘 하셔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단계인지를 맞아.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 합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자, 하우스렌트 패키지 장단점, 장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싸다. 그렇죠. 가격이 일단 싸고 덤빌 수 있는 크지? 네, 네. 엄청 크지. 맞아요. 가능하다는 게 어디야? 그게 진짜 커요 사실. 지금 저희가 상담하는 고객님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권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아. 가격대가 맞아 맞아. 네, 네. 그래서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는 접근성이 좋다. 아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고객님 중에 하우스앤드 패키지가 싸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많이 뿌려서 많이 뿌려가지고 해가지고 그 고객님은 제가 모시고 유튜브 그러니까, 한번 찍을 겁니다. 다음 거에 찍을 건데 어쨌든 시작을 할 수 있는 맞아. 거 시작이 투자로서 가능하다. 시작으로서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늦었나? 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맞아, 절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늦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맨날 뭐 빨리 들어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앤드 패키지라도 살 수 있을 때 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유지비용. 유지비용 크죠. 유지비용이 안 들잖아요. 맞아, 그게 얼마나 맞아. 큰 그게 있는데 그 중고집도 잘 사면 참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잘못 샀을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유지비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갑자기 막 난 영끌에서 중고집을 샀는데 지붕이 뭐 망가졌어. 아니면 뭐 수도가 새 아니면 거기가 뭐 그 생각보다 렌트비를 덜 받아. 아 맞아 또 그것도 그냥 헌집이라서 맞아요, 많이 맞아요. 못 받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치가 꽤 많이 버티기가 조금 힘들 수 있지. 진짜 이게 아무렇게나 하우스라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샀을 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다 장단이 있어요. 다 네, 장단이 있고 예, 투자 가치나 이런 걸 또 계산해 보면 다 장단이 있는데 어쨌든 요새 저희는 고객님들이 다 하우스랜드 패키지를 찾으니까 예,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장점이 꽤 많은 프로젝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 맞춤형으로 자가일 때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 맞춤형으로 집을 만들 수 있다. 뭐 화장실을 뭐 조금 넓혀달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있어요. 맞아. 네, 세븐스타 해가지고 그 요즘에는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맞아. 그 클라이드 노스나 클라이드 같은 경우는 세븐스타에 되거든요. 그럼 솔라가 붙어서 나옵니다. 전기세가 진짜 심각하게 깎여져요. 네. 전기차 사셔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고 이제 또 첫 집 구매로 했을 때. 아까 스탬 듀티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만불 혜택도 있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 투자자로 구입을 해도 스탬 듀티가 반값이다. 맞아. 땅에서만 나가니까 스탬 듀티 문제가 되죠. 네. 그런 저 그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도 빌더를 잘 선택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포텐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촉박하게 막 나는 진짜 이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완공이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시간적 여유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빨리 되면 좋지만 그래서 빌더를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위치 선정도 잘해야 되고 위치가 거기 인프라가 얼마나 돼 있는지 최소한 병원은 있어야 돼 최소한 5km 안에 병원은 있어야 돼 웬만하면 그런 병원이나 뭐 아니면 뭐 근데 병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되게 병원에 그게 네, 나는 코로나. 항상 마트인데 아 그래요? 아 병원 마트가 좀 장 보러 지금 갑자기 뭐 떨어졌는데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장은 사실 뭐 괜찮아? 네,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병원은 있어야 된다고 봐. 그치, 병원 그러니까 있어야 병원이 있으면 거기로 이렇게 쑥쑥 커지잖아요. 웬만하면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또 건설사 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 이제 히든 코스트라든지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건설사가 좀 오래되거나 오래 그 경험이 있거나 좀 믿을 만한 건설사를 선택하는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단점. 선택을 잘하면 괜찮은데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그 대표님 오늘 미팅한 거 유튜브 찍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음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젠가 그분의 스케줄에 또 맞춰야 그분의 되니까. 시작점은 하우스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분을 초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와 지금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아직도 투자를 계속 하시고 계신 투자자 입장으로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 수 배우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돈 없이 시작해서 지금 많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분은 모시고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모시고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대표님도 하우스랜드 패키지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절대 했었죠. 무시하면 안 되는. 절대 그죠? 무시할 수 없지. 네, 하우스랜드 돈 패키지 무시하는 때는 분 아닌데.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우스랜드 패키지.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얘기가 잘 된 것 같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매물을 잘 찾아서 고객분들한테 또 좋게 저희가 설명을 또 여러 가지로 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